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산약초는 독성이 있는 것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산행시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과의 구분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초라는 독초가 있습니다. 옛날 사약의 한 재료로 쓰여왔던 약초이면서도 독초인 초입니다. 초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이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초의 뿌리를 끓여먹고 사망한 사례도 많이 있으며 초의 즙을 이용해서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는 이 식물의 등이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식물의 이름은 투구꽃입니다. 투구꽃. 이 투구꽃의 뿌리가 신경을 마비시키고 사지를 오그라들게 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약성과 맹독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임의로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독성이 있는 식물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족두리풀 생약명으로 새신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밑에 족두리풀 꽃이 올라왔습니다. 족두리풀 꽃은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밑에도 한번, 야, 여기도 꽃이 다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는 족두리풀 완전 군락지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족두리풀은 족두리를 쓰고 있는 수줍은 봄의 여인 같은 꽃이라고 해서 족두리풀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무더기로 있는데 꽃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뿌리에서 바로 올라온 꽃이 억수로 많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족두리풀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유독성 식물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중이라고 합니다. 고사리를 닮은 간중은 산지에 그늘진 곳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 양치류입니다. 간중의 부작용을 살펴보면은 시력장애, 위장자극으로 인한 구토와 설사, 임산부는 물론 허약자나 위궤양 있는 사람은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이렇게 간중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 꼭 원시림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큰 천남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맹독을 가지고 있고 사약의 재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큰 천남성이 꽃이 건투, 글러브처럼 생겨서 다른 꽃들과는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큰 천남성은 주로 골짜기나 숲속에서 자생을 하고 잎이 연한 녹색입니다. 잎이 새장으로 올라오고 잎장의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숲에서 대체적으로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 자, 여기 산개불 주머니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로 물기가 있는 곳이나 들이나 길가에서 자주 보이는 산개불 주머니입니다. 이 산개불 주머니도 독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식물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